가수 염소연 팬카페 정모 및 송년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영천에서 왔습니다. 그 영천 서라블 이벤트를 경영하고 있는 이홍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봉산 지금. 먼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진하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장님 단상에 올라가시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하 회자 염수연 가수 염수연 팬클럽 회장 진하라고 합니다. 본명은 김웅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희 가수 염수연 제3회 정모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많은 네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수 염수연님께서 그동안 해외 공연을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는 국내 공연에 집중한 결과 제7회 작가의 날, 여기 장정수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작가의 날에서는 염수연님께서 최고 가수상을 타셨고 또 우리나라 가수들이 모이는 가수의 날, 제47회 가수의 날에서도 우리 염수연 가수님께서 최고 가수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방송 연기협회, 연기협회에서 제15회 여연주인의 날에서는 최고 가수상, 최고 가수 대상을 금년 들어서 세 번씩이나 탔습니다. 우리 염수연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국민 가수로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가수 염수연님을 위한 해가 될 거라고 오늘 하늘에서는 서서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눈이 오면은 대박의 진주라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무식한 말로 대박보다는 국민 가수로서 다시 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우리 가수 연수님께서 신곡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데 우리 염수연님이 최고 가수, 국민 가수라는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해가 내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수 염수연님의 많은 저기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가요계 원로분들, 훌륭하신 분들, 가수님들도 계시고 여러 훌륭하신 분들 내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간략 하나마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오늘 조금 당황하셨는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하시라니까 인사 말부터 먼저 하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례는 태극기도 없고 시간 관계상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 행사를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요계 원로이신 조영철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순환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태 선생님 참석하셨네요. 네, 최동일 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석광인 전 스포츠 서울신문 기자님인데 지금은 무슨 대표님을 하고 계신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장경수 가요작가 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장경수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 친구인데 카스토리 친구입니다. 카스 친구입니다. 저도 친구입니다 사실상요. 예, 사실 그 제가 오늘 참석하신 네 분들을 다 몰라서
좀 접수되는 대로 차후에 또 내면 소개를 올리도록 하고 내면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표 전달이 있겠습니다. 염수연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염수연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염수연님이 그 전달하는 겁니다. 네, 카페지 조기련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감사패 카페지기 조기련님 기아께서는 평소 음악을 좋아하시며 가수 염수인님 카페를 창립하여 가수 염수인님 홍보 및 팬카페 회원 양성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불굴의 예술적 음악 정신으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팬카페 창립과 가수 염수인님 팬카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기에 제3회 가수 염수인 팬카페 정기 모임을 맞이하여 카페 전 회원님의 깊은 마음을 감아드립니다. 2013년 12월 14일 가수 염수연 한 박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MBC, KBS, SBS, TBC, MBN, TV조선 다 나왔습니다.